새만금 신공항 개항 시기가 빨라질 전망인 가운데 지역 내 일부의 반발이 여전합니다. 공항이 꼭 필요하다면 의견을 모으고 갈등을 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코로나19에 맞서온 공공의료 노동자들이 구체적인 공공의료 확대 방안을 요구하며 대규모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전북 시군 지역 언론들과 함께하는 풀뿌리 K. 오늘은 무주군 재정 결손 소식을 취재한 무주와 고창, 부안, 진안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7시 뉴스입니다. 광복절 연휴 동안 검사 감소 영향이 사라지자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도 다시 1,800명대로 급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휴가 뒤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검사를 받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805명으로 사흘 만에 다시 1,8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수도권에서만 하루 평균 1,045.9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전주에 비해 17.9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는 1,049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섰습니다. 젊은 층에서도 감염이 중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최근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은 감염 위험을 낮출 뿐만 아니라 입원과 사망 가능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그런 점에서 효과는 충분합니다. 30살 이상에 대해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 접종이 허용된 가운데 첫날인 어제 하루 동안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을 접종받은 3, 40대는 만 명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0대 6,700여 명, 30대 3,200여 명으로 85.9%가 3, 40대 접종자였습니다. 네 자릿수 확진자가 6주 넘게 이어지면서 전국 생활치료센터는 61.2%가, 감염병 전담병원은 73.5%가 가동 중입니다. 준 중환자 병상은 전국에 144개, 중환자 병상은 현재 285개가 남아 있습니다. 대전의 경우 중환자 병상 14개를 모두 사용 중이고 충남은 1개만 남은 상태입니다. 경북과 경남, 제주, 인천 역시 준 중환자 병상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병상 부족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강한 거리두기 조치에도 지난주 이동량이 크게 줄지 않았다며 휴가 기간 동안 사람이 많은 곳을 방문했거나 복귀 후 의심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모레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할지 여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전북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오늘 오전 10시 기준 30명 늘었습니다. 백신 1차 누적 접종자는 오늘 새벽 0시 기준 93만 2,200여 명입니다. 군산의 한 공장과 인력사무소와 관련해 외국인 노동자 8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전주 음식점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종업원 3명과 전주 장수간 시외버스에서 확진자와 함께 탄 승객 2명도 감염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도 코로나19에 감염돼 청사를 일시 폐쇄하고 모든 직원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방역당국이 오늘 국민지원금 지급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추석 전에 국민지원금 지급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다른 지원책인 신용카드 캐시백은 당장 시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행정 예산을 통해 세 종류의 지원금을 마련했습니다. 소상공인에게 주는 희망 회복 자금은 이미 지급이 시작됐지만 다른 두 가지 지원책은 코로나19 4차 유행 속에 지급 시기 결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방역 당국의 의견을 듣고 시기를 확정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오늘 나온 방역 당국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지원금을 현재 그 코로나 환자 상황과 연동해서 해석하기보다는 지원이 필요한 어려운 분들이 많은 점들을 고려해서 지원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이에 따라 전 국민 중 88% 한 사람의 25만 원씩 주는 국민지원금은 추석 전에 지급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돈 쓸 일이 많은 명절 전에 줘야 가계에 더 보탬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각 자치단체에서는 이달 말부터 신청을 받을 수 있게 준비하고 있어 정부가 결정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지원책인 상생소비지원금, 이른바 신용카드 캐시백은
당장 시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가계에 당장 도움이 되기보단 소비 유도 정책에 가까워 지금의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 당국이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음 달 코로나19 상황을 보고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빨라야 10월이 돼야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교육 공백과 학력 격차 심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어젯밤 방송된 생방송 심층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전면 등교가 교육 공백을 메우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토론 내용을 이종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기종 전북교원단체 총연합회장은 코로나19 이후 등교가 불규칙해지면서 학생들의 정서와 인간관계, 사회성 등이 무너지는 상황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는 집단감염의 우려 속에서도 전면 등교가 불가피한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대로 놔두다가는 우리 청소년들의 아이들의 여러 가지 면에서 학력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사회적인 이런 모든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 은혁기 전주교대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이 학교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선후배 간 정서적 구분도 어려울 정도라며 전면 등교 필요성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때 만났던 학생들을 올해 2학년 그 수업에서 만났거든요. 다시. 그리고 이제 올해 그 신입생으로 들어온 학생들이 있어요. 그 우리 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이 똑같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1학년하고 2학년하고 구분이 안 된다. 강영석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학생들에 대한 백신 접종 필요성에 대해 일단 부모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무조건적인 백신 접종보다는 성인과 다른 기준을 마련해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학생에 대한 확진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치료 표준화라든지 네. 또 격리라든지 상대적으로 고위험군인 성인하고 똑같은 내용이 아닌 좀 다른 내용으로 네. 좀 준비를 해서 대응을 하는 방법이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공백을 메우기 위한 최선의 대안으로 이 회장은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등교해 정상적인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방역 인력 확충과 칸막이 등 시설과 예산의 뒷받침을 은 교수는 교육청 차원의 코로나19 관련 특별위원회 신설을 통한 전 사회적인 논의를 강 국장은 학교 내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한 어른들의 노력을 꼽았습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 2학기 개학을 맞아 전북교육청이 다음 달 3일까지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방역 확인 추진단을 가동합니다. 주요 확인 내용은 교내 이동 동선과 거리 두기 준수, 실내 환기와 소독, 방역 인력과 물품 준비, 방역 관련 역할과 지침 숙지, 유관 기관 협업 체계 구축 등입니다. 희망학교를 중심으로 전면 등교 지원을 위한 방역활동 도우미도 추가 지원합니다. 전북에서는 이번 주 초중고 480여 곳이, 다음 주에는 190여 곳이 등교를 시작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공개한 가운데 지역 내 반대 여론이 있지만 새만금 신공항 개항 시기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새만금 신공항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전국의 단체들과 연대해 신공항 사업을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달 초 국토부가 공개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입니다. 전국의 6개 공항을 새로 짓거나 확충할 계획을 담았는데 새만금 신공항이 포함됐습니다. 공기 단축 방안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견과 함께 개항 시기는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빨라질 전망입니다. 그 대형공사 입찰 방법 심의 시에 우리 도에서 주장했던 그 패스트트랙을 적용한 턴키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1년 이상 개항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우리는 미래에도 저새와 흰발 농개 그리고 금개구리를 보고 싶습니다. 새만금에 남은 마지막 갯벌에 다녀왔다는 한 초등학생의 바람. 전북 46개 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밝힌 6차 공항 계획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탄소 중립 실현을 외치면서 공항 개발을 위해 갯벌과 산림을 파괴하겠다는 논리는 모순이라는 겁니다. 비좁은 국토에서 공항을 25곳이나 운영하기 위한 부담은 오롯이 국민 몫이 될 거라며 신공항 계획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절체절명의 기후위기와 코로나 재난에 따른 전 지구적 탄소 감축 노력과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에 명백히 역행되는 것입니다.
단체들은 새만금 신공항 건설 철회 요구 이견서를 국토부에 전달하는 한편 신공항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제주와 가덕도 등 전국의 시민사회 단체와 연대해 공동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새만금 신공항에 반대하는 이유, 갯벌과 멸종위기종 보전, 낮은 경제성 등인데요. 지역사회에 공항이 꼭 필요하다면 정부와 지자체 의견 수렴과 갈등 해소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유진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만금 신공항 건설 예정지, 공항 건설 용지를 촬영한 위성 사진입니다. 공항 무지 사방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산업용지와 재생에너지용지가, 남쪽으로는 농생명용지 조성이 예정돼 있습니다. 공항 건설 용지에는 방수제가 쌓여 있습니다. 공항 건설이 아니더라도 육지화는 진행되고 있는 상황. 560구는 내년까지 조성을 완료하고 분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외 용지들은 그 개발 상태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8천억 원에 가까운 국제공항 건설 예산. 국토교통부가 공항 건설을 위해 편성한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승인하고 국회가 통과시킨 만큼 국가재정법상 전용할 수 없습니다. 불용 예산은 국가 예산으로 귀속됩니다. 이번 사업처럼 부처도 다르고 사업의 목적도 다르고 이런 경우에는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이용이나 전용에 허용되는 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용도가 바뀌어서 사용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현재 국내 15개 공항 가운데 흑자를 보고 있는 공항은 6개, 나머지 9개 공항은 적자지만 사회 공공재 측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항 운영 수익도 중요하지만 지역 전반에 걸친 거시적 경제 효과도 무시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공항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지역 발전의 역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재정 지원하고 있는 대중교통이나 철도처럼 사회 공공재로서 이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 낙후도 개선, 사회적 파급 등 다양한 정책성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민들한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도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라북도 의회에는 서로 양쪽이 공존할 수 있고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의 해결책을 강구해 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적 가치 역시 포기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공항이 지역 발전에 꼭 필요하다면 대립과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계속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유진입니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섬진강댐 하류 지역 주민들이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 배상 신청을 낸 가운데 전라북도가 신속한 배상을 돕기 위한 대응팀을 운영합니다. 조사협의회 교수와 수자원 전문가, 피해 주민 등 20여 명이 참여해 쟁점 사안 등을 놓고 수시로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현재 남원과 무주, 진안 등 3개 시군 피해 주민들은 환경 분쟁 조정 신청을 낸 상태이며 임실은 오는 23일, 순창은 30일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 통화 도중 곧 정리된다고 발언했는데 그 정리된다는 대상이 윤석열 전 총장인지 아닌지를 두고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 전 지사는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하고 따져보자고 요구했는데 이준석 대표는 거부했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오늘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자신과의 통화에서 이준석 대표가 곧 정리된다고 했던 건 윤석열 전 총장을 지칭한 것이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가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한 뒤에 곧 정리될 것이라고 했고 자신에게는 지지율이 오르고 있어 축하한다는 덕담을 건넨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반면 이준석 대표는 어젯밤 당시 대화 내용을 담은 녹취록 일부를 공개하고 정리된다의 주어는 윤 전 총장 캠프와의 갈등 상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오후 6시까지 녹음 파일 전체를 공개하라는 원 전 지사의 요구에 대해선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두 사람의 진실 공방은 당 전체로 번졌습니다. 대선 주자인 하태경 의원은 사적 대화를 과장 왜곡했다며 원 전 지사의 사퇴를 요구했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녹취록을 사실 그대로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의원총회에서도 지도부를 흔들지 마라, 누가 흔드냐, 격론이 오갔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측은 국민의 우려를 경청하고 있다며 녹취록 공방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된 황교익 씨가 이낙연 캠프의 의혹 제기에 대해 이낙연 후보의 정치 생명을 끊는 데 집중하겠다고 반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불쾌함을 드러냈고 정세균 후보는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 와중에 김두관 후보의 아들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어제 김 후보와 TV 토론에 함께했던 후보들이 일부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대응 현장을 지켜왔던 공공의료 노동자들이 다음 달 초 대규모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전북 지역 노동자들도 정부가 구체적인 공공의료 확대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전담 시설로 지정된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 200개 넘는 병상이 마련돼 있는데 전북은 물론 다른 지역의 환자까지 돌보고 있습니다. 전국 공공의료기관의 병상 수는 전체의 5% 정도에 불과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의 대부분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 확충하라! 코로나19를 계기로 공공의료 노동자들이 인력과 예산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말뿐인 정부의 공공의료 확대 약속에 공공의료 노동자들이 기약 없는 희생과 헌신을 강요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도 감염병에 대한 대응 체계나 가이드라인이 없기에 앞으로 이 감염병이 지속되거나 새로운 감염병이 생기더라도 필요할 땐 써먹고 필요 없으니 내뱉는 상황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보건의료 노조는 감염병 전문병원과 공공의대 설립을 비롯해 직종별로 적정 인력 기준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다음 달 1일부터는 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 전북본부에 가입한 9개 의료기관 가운데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 등 4개 기관 900여 명의 의료인력이 파업에 나설 전망입니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보호복 입고 백신 맞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파업으로 우리의 가장 열악한 노동 조건을 올해만큼은 반드시 바꿔내겠다는 각오로. OECD 보건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횟수는 OECD 평균보다 2.5배나 높지만 의사나 간호사 비율은 평균에 못 미칩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60대 여성이 전화 금융사기 보이스피싱에 속아 현금 수천만 원을 잃을 뻔한 걸 은행 직원들이 신고해 막았습니다. 이 여성은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속았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광주 광역시의 한 농협 창구. 62살 강모 씨가 다급히 자리에 앉더니 2,200만 원을 현금으로 달라고 말합니다. 은행 직원이 수표는 안 되겠냐고 물었지만 현금을 고집했습니다. 30분간 이어진 실랑이. 보이스피싱을 눈치챈 은행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10,000원권, 50,000원권도 상관없이 무조건 현금으로만 출금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저희 이제 그럼 수표로 가져가시는 건 어떠시냐 이제 물어봤는데 이제 고객님도 무조건 현금으로만 주시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강 씨는 은행을 찾기 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정부 지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대신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는 이른바 대출 사기형 수법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전에 대출받았던 2,200만 원을 당장 갚지 않을 경우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될 거라고 협박했습니다. 강 씨는 대출금을 갚기 위해 친구에게 1,000만 원을 빌리기까지 했습니다. 여직원분 아니었으면 저는 꼼짝없이 당했어요. 그런데 정말 구사일생으로 천만다행으로 저 여직원 만나서 정말 그 보이스피싱을 면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올 들어 광주 광역시에서 발생한 대출 사기형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7월까지 모두 107억 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억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경찰은 공공기관이나 금융권 등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현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고수익 약속에 속아 보험 사기를 당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접수된 진정서에는 특정 보험에 가입하고 몇 달 뒤 해약하면 원금에 웃돈을 얹어주겠다는 말에 속아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수억 원의 피해를 봤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은 6명이라며 관련자가 더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봉오동과 청산리 전투를 이끈 독립군 영웅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오늘 대전 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안장식에서는 장군이 묻혀있던 카자흐스탄 현지 묘역의 흙도 함께 뿌려졌습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악대의 독립군가 연주 속에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행사장으로 들어옵니다. 추모 화환은 우리나라의 조화인 국화와 카자흐스탄의 추모 화인 빨간색 카네이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헌화와 분향에 이어 조포 21발이 발사되고 의장대가 유해를 묘역으로 운구합니다. 학원 뒤에는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전해온 현지 묘역의 흙이 뿌려집니다. 연해주로 이주한 지 100년, 카자흐스탄에서 순국한 지 78년 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장군이 고향 흙에 흘린 눈물이 대한민국을 더 강하고 뜨거운 나라로 이끌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군의 귀환은 어려운 시기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하고 있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안장식은 유해봉환 특사 임무를 수행한 조진웅 배우의 사회로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정당 대표 등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습니다. 홍범도 장군을 떠나보낸 현지 고려인들의 영상 메시지도 소개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현지 묘역 관리뿐 아니라 고려인 사회의 자부심이 변함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초로입니다. 정읍 내장산 금선계곡 단풍나무가 최근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됐다는 소식입니다. 신문은 지정 예고된 단풍나무가 36도 급경사 암석지에서 자라면서도 생육상태가 좋고 웅장한 수형으로 자연경관은 물론 학술적으로도 가치가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290년 수령으로 추정되는 해당 단풍나무는 높이 16m, 밑동 직경 1m, 수관은 동서방향 너비 20m 안팎으로 내장산 단풍나무 가운데 가장 큰 노거수입니다. 부안 독립신문입니다. 차량 통행이 많은 부안 도심도로에 택시기사들이 차로를 점령한 채 불법 주정차를 일삼아 주민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신문은 부안군 부안읍의 한 마트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승차 대기라는 택시기사들이 불법으로 한 개 차로를 차지해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 혼잡을 유발하고 있지만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썼습니다. 신문은 이에 대해 주차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주정차를 막고 택시기사들과 논의하겠다는 부안군과 승강장 지정 등을 요구하고 있는 택시업계의 입장을 함께 전했습니다. 지난 신문입니다. 진안군이 전라북도가 주관하는 햇살 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돼 청년 마을을 조성합니다. 신문에 따르면 진안군은 이번 선정에 따라 오는 2023년까지 39억 원을 들여 진안읍 한 마을에 청년들이 입주할 수 있는 마을을 조성하고 관련 센터를 건립한 뒤 일자리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진안군 청년마을은 진안 지역 18살 이상 45살 이하의 청년들이 입주해 다양한 정보와 시설을 공유하는 공동체 공간입니다. 무주신문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신주혁 국장 나와 있습니다. 무주군의 예산 운용, 어떤 문제들이 확인됐습니까? 네, 크게 네 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보도한 내용은 무주군에서 직영하거나 위탁 운영하고 있는 75개 시설물의 막대한 적자 운영 상태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둘째는 민간단체 등에 지원하는 여러 가지 보조금이 성과평가나 심의도 형식적이고 애초에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서 다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예산이 매년 수십억 원에 이른다는 내용입니다. 셋째는 군에서 조성하는 각종 기금이 그 설치 목적과 관련 없이 사용되거나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처럼 집행률이 33% 정도에 그친 등 비효율과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고요. 넷째는 무주군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데 반해서 공무원 수와 인건비는 지속해서 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네 가지 문제 중에서 좀 더 깊이 들여다본 문제 어떤 거였습니까?
네, 무주군 인구 감소와 공무원 수 증가 문제인데요. 무주군 인구는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23,800여 명으로 지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무주군 공무원 수와 인건비는 계속 늘고 있는데요. 무주군 지방 공무원은 2015년 477명에서 올해 578명까지 늘었습니다. 최근 3년간 통계를 봐도 인구는 0.87% 감소했지만 공무원 수는 4.43%가 늘었는데요. 전북 도내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겁니다. 공무원 전체 인건비도 지난해 524억 원으로 2016년 대비 40.8%가 증가했습니다. 현재 인건비 규모는 재정 규모가 비슷한 전라북도 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신문에서 지적한 이 무주군의 재정 운용 문제에 대해서 무주군은 어떤 답변 내놓고 있습니까? 일단 재정 결손 관련해서는 강도 높은 사업비 절감을 통해서 추경을 마친 상태에 있고요. 보도한 내용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을 철저하게 해서 필요하다면 통폐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공무원 수와 인건비 증가는 주민들의 욕구와 행정 서비스가 다변화되고 있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이 꼭 필요해 보이는데 철저한 검증으로 낭비를 막는 일 시급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약정을 위반할 경우 예외 없이 대출을 회수해달라고 시중은행에 강조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 한도도 연소득 이내로 축소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먼저 시중은행 여신 담당 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택담보대출 약정을 엄격히 관리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현재 은행권은 주담대를 실행할 때 약정을 두는데 1주택자가 규제 지역에 새로 주택을 사면서 대출을 받으면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또 신규 주택을 사기 위해 주담대를 받으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고 생활 안정자금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은 경우 주택 구입 용도로 자금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같은 약정 위반이 확인되면 대출자는 즉시 대출을 갚아야 하고 해당 계좌는 연체 계좌로 분류됩니다. 금감원은 현장에서 고객 반발이 있더라도 이 같은 규정을 원칙대로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신용대출 한도 제한도 요청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의 2배에서 연소득 이내로 축소할 것을 요구하고 신용대출 관리가 미흡한 은행은 현장 검사도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가계부채 관리 추가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고 후보자는 가계부채 관리가 최우선 과제라고 재차 강조하며 임명될 경우 필요하다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올 하반기에 삼성과 SK가 신입사원 공채를 진행합니다. 삼성그룹은 다음 달 초 원서를 접수한 뒤 10월 말에 필기시험, 11월에 면접을 치르는 공채 형태로 신입사원을 뽑을 계획입니다. SK그룹은 이달 말 모집 공고를 내고 다음 달 이후 필기 면접시험을 치릅니다. SK그룹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공채를 진행하고 내년부터는 계열사별로 수시로 필요한 인력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앞서 LG와 현대차그룹 등 주요 대기업들은 공채가 아닌 수시 채용으로 전환했습니다. 농업 법인을 만들어 취득한 농지를 사고팔아 100억 원대의 차익을 거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개발 호재를 노리고 농지를 사들인 매수자 110여 명도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박연성 기자입니다. 한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충남 당진의 한 농지입니다. 지난 2016년 7월 3.3제곱미터에 19만 원이었던 이 농지는 불과 9개월 만에 5배가 넘는 106만 원에 모두 팔렸습니다. 해당 법인은 이 땅을 포함해 일대 20여 필지 4만 3천여 제곱미터의 농지를 거래해 무려 107억 원의 차익을 남겼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60대 A씨 등 일당 7명은 농업법인 3개를 설립해 농지 취득 자격을 얻은 뒤 농사를 짓지 않고 취득한 농지의 지분을 쪼개 외지인 등 119명에게 땅을 팔았습니다.
농업법인이 아니라 기획부동산이었던 겁니다. 이들 일당은 대전의 한 건물에 콜센터를 차리고 텔레마케터 40여 명을 고용해 매수자를 모집했습니다. 대부분 땅 투자에 경험이 없거나 가까운 지인 등을 끌어들였고 지분 투자만으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금씩 1,000만 원씩 또 팔바니까 남들이 주변에 땅 들고 있다고 하니까 부럽기도 하고. 경찰은 농업법인 설립 등을 주도한 A씨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관련자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투기 수익 환수를 위해 A씨의 차명 재산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한 사범들에 대해서는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하여 추징 보전하는 한편 농지가 투기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경찰은 매수자 110여 명도 영농이사 없이 투기 목적으로 지분을 구매한 것으로 보고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전북 도청 직원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써달라며 모은 성금을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이번 모금은 도청 소속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으며 모두 2,700여만 원이 모였습니다. 성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등 재난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됩니다. 550억 원대 배임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새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기소된 뒤 변호인을 세 차례 바꿨습니다. 오늘 공판에 출석한 이 의원의 새 변호인은 이스타항공 배임 횡령 사건에 관한 기록과 자료들을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이달 공판부터 계속 불출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행위라며 증인 신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대한배드민턴협회 그리고 전북배드민턴협회 등과 업무 협약을 맺고 오는 2023년 8월 중 전주실내체육관에서 월드시니어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전주시는 경기장과 연습장, 숙소 확보, 선수단 안전 지원을, 배드민턴협회는 공동 대회 조직위를 구성해 성공적인 경기 진행을 맡습니다. 전주시는 이번 대회 유치로 74억 원 이상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예상된다며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전북의 혁신교육이 세계 최고의 교육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핀란드 수준으로 거듭나려면 교사 전문성과 자율성을 중심으로 한 교육 생태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차상철 참교육희망포럼 상임대표는 오늘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자체를 내실화하고 전문적인 학습 연구 공동체를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사의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교장 선출 보직제 실시와 교육장 지역 추천제 도입도 제시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쯤 군산 금강 하구뚝 인근 바다에서 해양 생태계 조사용 배 한 척이 뒤집혀 6명이 물에 빠졌다 구조됐습니다. 앞서 어젯밤 9시쯤에는 군산시 옥도면 12동파도 근처 바다에서 7.9톤급 새우잡이 배에서 일하던 60대 선원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해경이 수색하고 있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구조와 수색 작업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요란한 소나기에 놀라진 않으셨나요? 우리나라 대기 상층에 영하 10도 안팎의 차가운 공기가 머물고 있습니다. 동풍이 서쪽 지역의 기온을 끌어올리고 뜨거운 햇볕까지 더해져 지면 부근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기 상하층 간의 기온차가 커져 국지적으로 강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최고 70mm, 내일 또다시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예상되는데요. 소나기가 내리는 동안 순간적으로 시속 70km에 달하는 돌풍이 불고 벼락과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이른 아침에는 내륙 곳곳에 안개가 끼겠고요.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대부분 20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익산 30도, 그외 지역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부 내륙의 아침 기온 대부분 18도 안팎으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지난 27도, 완주와 남원이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비교적 높게 일겠고 해상에도 천둥번개가 치고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부터 다음 주까지 장기간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혹독한 추위를 버티고 꽃을 피워내는 인동초입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역경을 이겨내자는 뜻에서 인동초 정신을 강조했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2주년을 맞아 하나같이 김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대선 후보들. 이 말도 명심해야겠습니다. 헛된 약속이나 검증을 가장한 비난을 우려하는 국민들 목소리도 경청하길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